회장님께서 많은 얘기 중에 송대성 박사님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부분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음은 한국에 난 우리의 안보 영웅 송대성 박사님께서 기조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는데 너무 이 뭐랄까 각협찬하고 찬사를 앉아서 듣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김포 지구 이 지혜 창사라는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앞에 몇 분들 우리 이정결 회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사 그다음에 우리 조한성 학장님 몇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변삼인 고객 회장님 말씀 쭉 들으시면서 아하 이러면 되겠다. 이 모임이 가보면 이제 특성이 있어요. 각기 어떤 모임이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런 혼을 가진 분들이 모였구나. 특히 아까 조한성 학장님 같은 경우 연세도 계시고 이제 주름살도 오시고 이랬는데 누가 요새 카톡 글이 그런 게 있더구만요.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이래 오고 하는데 그 주름살을 이 젊은 사람들아 우습게 보지 말고 보기 싫다고 하지 마라. 그 주름살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 주름살이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켰고 그 주름살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가정을 지켰고 그 주름살이 친구 집안에 서로 우정을 논하면서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뭉치기도 하고 그 주름살이 들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수없이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름살의 의미는 늙어서 보기 싫다고만 보지 말고 그 주름살 덕분에 오늘의 이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인간 승리의 우제를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아직 주름살이 앉으신 저 뒤에 씩씩하고 에너지 넘치는 등 뛰어나오고 힘차게 하고 막 저런 분은 주름살은 이제 틀림없이 고귀한 주름살이 될 겁니다. 막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저는 또 제가 이걸 시작한 사람으로서 막 이런 오늘날의 모임이 될 때 가만히 앉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포 지혜를 창설하는 이래서 막 기본 골격이랄까 하는 막 기조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이신 여러분들,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 한국 아쿠스 한미연합회 한국회장으로서 이런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금일 아쿠스 김포 지혜가 창립됨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흐르면 한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본산인 미국과 친교하고 결속을 하면 우리 역사는 발전과 번영을 행하는 역사가 되었고 이 미국과 소원해지고 혹은 이게 어떤 갈등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역사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적인 불안정과 우리 역사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하나의 법칙을 우리는 70년의 우리의 분단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적인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쟁쟁한 이 기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하자.
이런 지혜로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런 명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역사의 분명한 법칙을 이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하나의 그 학자로서 우리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원칙은 미국과 결속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강한 결속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이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되고 나라는 번영과 발전을 하고 이 미국을 멀리하고 가야 된다, 미국과 멀어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막 우리 역사는 곤두박질 치고 때로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를 갖다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고 분기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외치는 것이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막 이 땅에 미국만 없으면 한 방에 어떻게 해치울 건데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들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이 저 지구촌 밖에 있는 저 나라가 이 나라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인지 뭔지 특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공산정권이라고 하는 거 공산화를 추구하는 몇 분의 정권들이 진행하지요. 국내 국민들 내부적인 요소들을 멋대로 법이고 무엇이고 무시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좀 전에 지나간 정권도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들 기획한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손잡고 두 친구가 넘었다가 어쩌다가 하면서 뚱뚱한 친구, 북에서 온 친구가 한 그 일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앞에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속한 통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뭐 때문인지 이게 속도가 안 났다. 그래서 내 동생 누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말리마 속도로 해치우자 하는 것이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됐느냐. 매일매일 거 우리나라 이익이 된다 어쨌다 그거 들은 척도 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미국을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뚱뚱한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고분고분 하는데도 삶은 소대가리니 무엇이니 하고 그렇게 걸러붙느냐. 야, 이 병신 같은 것은 판문점에서 내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리마 속도로 해치운다 했는데 결국 너 하는 게 뭐냐 이 병신 같은 것은.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거 빨리 못 해치운다고 삶은 소대가리다 무엇이다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내가 죽을 죄를 지으십니다 하고 그렇게 또 했던 것이 참 안망한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천운을 탄 나라였습니다. 그게 저는 이 미국이 없었더라면 벌써 대한민국은 없어졌다. 애치슨 라인 만들었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았지. 금방 6.25 사변이 일어나고 거의 다 밀려서 없어질 뻔 했는데 인천으로서 그 위대한 영웅이 승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구했고 그 후에 잿더미가 된 나라를 부흥과 발전하는데 그렇게 도왔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는 늘 미국을 갔다가 한국의 우리 국민의 보원국이다. 우리가 꼭 은혜를 갚아줘야 될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보람국이다. 이랍니다. 도와줘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말이다. 막 이런 정신 속에서 지난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해그는 이 꼴이 거기 이렇게 해서 국내 미국과 손을 안 잡고 혼자서 어떠한 나라는 공산화로 안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외 없이 다 개놈들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친구는 어떻게 망가뜨리고 재산을 가진 자는 어떻게 박탈하 뿌리고 또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이런 거 아주 그 원본들이 있어요. 그게 걸려놓으면 아무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합니까? 그게 똑똑한 분들만 해요. 그러나 꼼짝 못하고 끌려가서 저렇게 된 것은 그래서 이 국내적 인조소만 갖고는 안 되겠다. 저 미국이란 초초 강대국 힘을 갖다가 국제정책을 한 저로서는 무슨 수가 있으라도 미국이 절대 대한민국 공산 안 지키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실제 행동을 하면은 공산화를 막을 수 있겠다 하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빨리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 아쿠스라크는 똑같은 이런 모델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APEC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세종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의 대국을 잘 이렇게 조종하고 늘 미국은 이스라엘 패를 들으냐 하는 걸 연구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긴 사다트 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APEC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아메리카 이스라엘 파브릭 어페어스 커미티, 미국 이스라엘 공공 정책 연구소가 그게 연구해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연구 그 APEC이라 그런 데 이해 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의회의원들이 그 APEC에 가입돼 있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가입돼 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주위시 아메리칸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수없는 지원을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속되는 것 외에 이스라엘이 지구촌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들, 이스라엘인들 한 8만 명 이래가지고 한 10만 명이 조직한 것이 APEC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권이 우리나라의 한미관계는 정부 대 정부 관계예요. 이게 정부가 질이 좀 이상한 게 들어와 놓으면 고마 한미관계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경험했어요. DJ 때 경험했고 노무현 때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경험할수록 아 우리의 약점이 뭐였다 하고 더 뭐랄까 더 악랄한 방법들을 갖다가 자꾸 더 적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기구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려는 사람들이 뭔가 조직하는 우리도 저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제가 차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APEC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유심히 보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 가방입니다. 이거 가방 메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한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포들 230만도 있고 한국에서 싸워다간 수많은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 그동안 주한미군에 왔다 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가서 가슴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APEC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가 안 되고 뭔가 그런 기구를 한국과 미국을 계속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다녀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교포도 있고 또 한국인도 있고 솔직히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친 사람도 많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저게 뭐 장군이라 그런데 진짜 장군 출신은 맞나? 사관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뭐 맞나? 하고는 요사이는 네이버다 어디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검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네이버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세종연구소 있을 때 뭐 강의한 것도 있고 텔레비전에 인터뷰한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아 이게 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장군 출신은 맞나 그것도 장군도 맞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그냥 이 조직이라 그런 거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마음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230만 교포 중에 진짜 거물급이 누구냐 리스트를 또 은행장 하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하는 사람을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오고초래를 다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처음에는 들은 척도 잘 안 하더라고요. 뭐 미국에 살면서 그 양반이 재벌급에 속해요. 군수업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기 살기 뭐 이상 없고 하니까 왜 그렇게 살라 그러냐
그렇게 살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망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참 설명을 하고, 그래 이제 한 다섯 번 만나서 드디어 마음을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할 때에 미국의 지부 13개가 이미 생겼습니다. 이 우리 한국서 지부. 그래가지고 지회장들 데리고 37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대통령 취임식이 왔지만 한국에서 저것들이 왔는데 내가 막 모든 힘을 다해갖고 한국 대회를 하겠다. 우리 박용규 원장님도 거기 오셔서 그 장면들도 보고, 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기반이 좀 잡혔습니다. 막 그런 동기로서 결국은 우리 아쿠스라는 것은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한글로는 한미 결속회 혹은 한미 연합회, 이 이름 짓는데도 미국인 교포 우리 함께 노력해 가지고 장명하는 데 몇 개월 걸려 가지고 이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빨리 지혜부터 만들어서 작년 11월 11일 날 미국 전체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한국 대회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사실 본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혜를 구성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나 모실 수가 없어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끼어들어갖고 뭐 방해를 온다든가, 또 쉽게 이야기해서 막 사기꾼 비슷한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하면 막 조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해서 그동안 어느 지역이 이게 행정구에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대공 일선 어떻게 방첩 그런데 인생을 바친 분들이 모인 게 호우회입니다. 이 호우회에 가서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이래 이래 해서 지구를 창설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사상적인 면도 알 거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것도 알 거고 우리 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방금 나오셔서 그 참 피클로 말씀을 하신 우리 변상면 회장님이 이제 총대를 메고 우리 이분이 거기에 사무국장이고 황국장 막 이래가지고 지금 튼튼한 조직이 지금 각 지역의 지부를 지금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급하게 무슨 역을 그런 의미도 아니고 확실하게 역대 이게 정말 이 정신에 충실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엮어서 하겠다 아마 하는 정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 여러분들 한꺼번에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은데 확실한 분들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후손한테 물려줄 작품이에요. 뭐 당근 행사 뭐 폼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는 이 역사가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관계가 정부에만 너무 의존을 해놓으니까 정부가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을 싫어하는 정부 이런 게 들어와 놓으면 그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한미동맹 파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순간도 수 없는 게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피플 대 피플, 이스라엘도 피플 대 피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래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인 회원 10만 명, 임원 100명. 그 다음에 그에서 우리 박용주, 참, 원장님이 이미 임원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해외 동포들 2만 명, 회원 230만 중에 2만 명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 임원 100명. 그 다음에 순수 아메리칸. 정말 그 거물급들이 지금 많이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 명, 그게 임원을 100명, 그래 임원 총 300명의 회원 합쳐서 13만 명으로 우리가 이게 뭐 내년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후손한테 내일이 아니고 우선 시동은 제가 끊었습니다만은 이건 네가 하는 게고 우리는 돕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후손한테 물려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다 같이 하는 작품이다. 막 이런 생각 속에서 막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 그게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다른 지부에 지부가 창설된다 하면 김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막 몰려가셔서 시간이 나중에 하는 테이블수록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많이 몰려오나 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 물결을 한번 일어나고 다시는 우리 역사가 잘못된 역사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는 우리가 이 모인 인연은 적어도 민족과 국가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말 숭고한 그 의미를 갖고 모인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더욱더 여러 가지 느낌도 많고요. 연세 드셨다고 해서 절대 이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일 모레 7월 말부터 대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이게 보니까 점점 이거 나라는 공산화되어 가는데 2018년에 여기 온 우리 신선덕 장군이라고 앞서 제 사무총장인지 경과 보고 할 거예요. 이 장군들이 가만히 있어서 숨도만 쉬고 객소도 보라는 것보다는 뭔가 공산화되어 가는 이 정권에 항거하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쿠스 아이라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4년 돼갖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송영무 9.19 남북 공동성명한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천한 정경도 이걸 여적죄로서 고발도 하고 아마 세계사에서 장군들이 모여갖고 반체제 집단을 만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좋아 못하고 물 밑으로 에이브라함 지나간 그 외국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리하고 몰래 만나서 우리는 막 이야기를 했죠. 북한 지금 왜 놔두느냐? 저것만 없애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 때문에 저래 애쓰고 있느냐? 없애버리라.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라. 뭐 이런 일에서부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보고 이상훈 장관님, 이종원 장관님 후에 가서 그것도 분해서 지난 몇 개월 토론을 하고 더 강화시켜서 도와야 된다. 다시는 역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압구수하기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내일 모레 7월 29일부터는 제가 그 조직을 전부 또 이끄는 상임 대표고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해도 이렇게 들지를 않아요. 군에 대해 기라선 것도 맺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3월 9일 투표하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전까지 늘 기도를 몇 개월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봐준다는 게 공산화 안 돼도 선거가 좋게 해주시면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차라리 죽는 길도 택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기 이 땅 공산화 너무 공산화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정말 하느님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만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만 막아주시면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굉장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쿠스도 하고 대수장도 하고 이게 너무 바빠 되겠다 싶으니까 아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돼서 그 지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즐겁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저 취임식이 18층에서 2시부터 하는데 행편되면 이제 우리는 한덩그리입니다. 거기에도 막 오십시오. 이거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뭐 어디서 왔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오셔서 그런 장면도 좀 보시고 그게 모두 우리 대한민국 잘못된 역사가 안 되게 지키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입니다. 저쪽은 대한민국 부수겠다는 대한민국 붕괴 폭력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초처럼 이걸 저는 장군단도 지휘하고 우리 압구수도 연계해서 미국도 동원하고 해갖고 저 세력을 기어고 끄고 역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여생을 갖다가 죽자 살자 뛰어야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함께 뭉쳐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 모두 협조하실 거지요.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